긴장했다 지금. 뭐야? 잠깐만, 둘이 약간 뭐가 있었구나. 뭐야? 아니, 아, 내가 봤을 때 둘이 뭐가 있었어. 안 본 지 한 6년 된 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아, 둘이 친구구나. 둘이 친구. 사실 규현 씨가 지난번 본 경합 때 우승하고 또 1차 경합 우승하고 박재범이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딱 한 명밖에 없어. 와 진짜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냥 둘 다 바빠지면서 그냥 이렇게. 아니야 이거 내가 정말 이런 건 추리 잘하는데 둘이 굉장히 붙어있다가 6년 동안 연락을 안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생일날 연락도 안 하는 상태고 지금. 아니야. 그리고 규현이가 지금 귀가 살짝 빨개지고 있어요. 어? 그러면은 아니, 어떤 호, 아니 산상 아 오케이. 규현과 박재범 사이에 뭐가 있었던 거야? 뭐가 있었는데? 가운데 그게 뭐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여자일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야. 대답을 안 하네? 어? 전화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 추억의 절친 노트. 아니 그냥 뭔가 좀 각자 바빠. 어, 전화 왔다. 왔다 왔다 왔다. 근데 어머니 아 070? 외 외국인가? 외국에 있네. 외국 전화인데. 아, 외국 갔어?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 외국 갔냐? 아니 아니 이거 그냥 미국 폰이에요. 아 미국 폰이야. 미국 폰. 야, 너 어제 생일이라며? 네, 맞아요. 근데 왜 나 안 불렀어? 어떻게 불러요? 어떻게 부르긴 전화로 부르면 되지. 야, 농담이고 우리 야 만남의 강장 지금 촬영하고 있거든. 아, 진짜로요? 그래, 그러다가 네 얘기 나왔고 네 생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전화했지. 생일 축하해, 형. 생일 축하해. 축하해. 아니, 제가 재범 씨, 저 세영인데요. 목소리만 듣고 맞춰보라 그래. 지금 저희 예 게스트가 한 분 나오셨는데 목소리를 듣고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아니 아니 친했던 사람이라서. 아 규현이야? 규현이? 어? 시작도 안 했는데. 잠깐만 야. 아 규현이야? 규현이? 어? 시작도 안 했는데. 잠깐만 야. 아 규현이야? 규현이? 어? 시작도 안 했는데. 잠깐만 야. 말도 안 했는데. 그리고 규현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규현인지 어떻게 알았지? 규현이랑 인사 나눠. 아 규현이 맞죠? 어 재범아. 어색해. 너 잘 지냈어? 너 잘 지냈어? 야, 부부의 세계야, 뭐야? 잠깐만. 얘 애 아니야? 이 둘 사이 가운데가 아무것도 없어. 이 둘이? 촬영 중에 촬영 중. 아. 너 생일이었다며 어제? 맞아, 맞아. 맞아. 왜 나 안 불렀어? 들어와. 아니, 다들. 야, 미국에 어떻게 불러? 아, 미국. 야, 미국에 어떻게 불러? 아, 미국 어떻게? 뭐야? 아, 전화로 부르면 되지. 씨. 아, 그래. 아, 다음 년도에 불러줄게. 다음 년도에 불러줄게. 야, 그래. 야, 우리 못 본 지가 오래됐다, 그렇지? Friday.